고 최진실 유고를 훔친 절도범 박모 씨가 출소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인정한 박 씨는 미안한 마음을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을 통해 전했는데요. 죄송하죠. 잘못하면 되겠고 이놈이 멱살이 되고 엉망운전도 안 하죠. 가정거리면서 내가 말하는 거지. 박 씨는 사건 당시 고 최진실의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. 그 세상에 믿으시라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고인되고 한 달 안 됐어요. 몸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. 본인은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마음이 전달하더라고. 산소 때문에 있는지 오바람 일찍 고인돼서 그런지 그 가슴에 고달파더라고요. 전생에 제가 복을 합니다. 이어 박 씨는 사건 이후 공주 치료감옥소에서 감정을 통해 정신분열 판정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공주 이제 치료감옥소 정신분열로 갔어요. 내가 어제 제가 하자는 걸 이제 여기서 밝혔어요. 밝혀준 거예요? 네. 근데 왜 저 재판 결과는 내가 수사할 때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. 제가 그때도 그분들도 알 겁니다. 내 정신이 저 정신인지.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 행동도 하나도. 한편 박 씨는 지난해 출소해 자유의 몸이 됐지만 당시 사건으로 직장도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. 박 씨는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죠. 엄청 억울하죠. 속속속하죠. 제가 뭐 정신 같으면은 그런 거 없이 그 전에 그 이런 일이 없을 때 몸에 이상이 없을 때는 그 뭐 생각지도 못했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만큼 박 씨에게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